아니 그리고 오빠가 데뷔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근데 제대하고 데뷔했으니까. 데뷔하신 거라 빠르게 데뷔한 나이는 아니어서 또 한참 또 활동도 길게 근데 하시고. 어떻게 가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나는 원래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오 락보 너무 멋있어. 베이시스트가 이제 꿈이었는데 너 정도 얼굴이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라고 제작자가 나타나서 우연히 이제 뭐 얼굴로 캐스팅된. 아니 근데 그만 잘한다고. 오빠 그러면요 오빠가 거울을 보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 얼굴 솔직히. 저는 솔직히 뭐 잘 생겼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거짓말. 아니 근데 KCM은 어때? 거울 보면서 잘 생겼어? 아 저는 솔직히 잘 생긴 건 아니고. 알아요. 그냥 예. 아니 저는 아니, 너무 71kg였을 때 되게 괜찮았어. 심지어 더 놀랄 얘기해 줄까요? 뭐요? 네. 제가 원래 아이돌이었어요. 네? 아 팀으로. 심장마비 걸리겠다. 아,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돌 하면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고 진짜 멀티하잖아요. 우리 땐 안 그랬어요. 한 명은 춤만 잘 추면 됐고 한 명은 노래만 잘하면 됐고 한 명은 얼굴만 잘생기면 됐고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이 뭐였어요? 근데 제 역할은 그냥 노래였어요. 16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을 해서 24살에 첫 앨범이 나왔죠. 오래 걸렸구나. 오래 걸렸어요.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 때려 OST로 데뷔를 하게 됐죠. 진짜 운 좋게. 사실 그때도 믿지도 않았어요. 와, 때 신민아 씨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신민아. 맞죠? 맞아요. 맞죠? 아라요랑 아라요가 잘 됐어요. 근데 잘 됐대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생활이 1도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노래는 안 알바 치고 있는데. 계속 뭐 백화점에서 일하고 그 당시에 제 사수가 이제 범수형이었어요. 아, 김범수 오빠네 회사였어요? 네. 그럼 약간 얼굴 없는 가수 회사? 그죠. 그러니까 실력만 보는, 뭔지 진짜 알죠? 노래 잘하는 사람. 흑백 사진이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얼굴 없는 거, 막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 하반신이 마비됐다. 막 별의별 기사가 다 난 거야. 하반신이 마비됐고. 아, 그냥 소문에 소문에 입소문에. 음악이 막 나타나지 안 않으니까. 나타나니까 막. 나도 맨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했어. 아, 맞다. 왜? 맞아요. 뭐 때문에? 아니, 잘생겼어. 내가 널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볼게. 해놓고. 오디오로만 계속 노래를 홍보한 거예요. 노이즈를 만들었구나 오히려. 노래를 잘하니까. 근데 슬픈 언약식은 2집이야. 창법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1집은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아 너무 좋아. 그거 OST 아니에요? 맞아. 그게 그 노래가 여러 드라마의 OST로 막 계속 돌아다니고 가수는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92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94년도에 정식 앨범이 나온 거야. 슬픈 언약식으로 첫 방 딱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몇만 장씩. 아 그러면은 오빠 같은 경우는 앨범에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딱 공개했는데 사람들 뭐야 왜 활동 저 얼굴로 활동 안 했어 이거였을 텐데. 잠깐 아니야. 아 근데 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창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받았잖아.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방송을 딱 했어. 했어.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냐고. 어땠어요? 굉장히 호불호 많았어. 김범수도 그랬대. 멈췄대요? 범수도. 보고 싶다로 완전히 했다가 첫 방송 딱 나왔는데 딱 멈췄어. 그때 약간 라이벌이 김종국 씨였잖아요. 아니 사실 종국이 형 얘기가 나면 제가 불편해요. 왜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형이에요. 같이 노래방도 가서 저한테 모기가 윙윙 됐겠는데 거기서 그거 난리 났겠다. 간지 간지 있잖아 이런 거.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네. 종국이 형은 머리고 저는 팔이에요. 팔이. 아 왜 팔이? 배음이 더 많아요. 아, 맞아. 네. 그냥 헤이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인과 애는 달라요. 정확히 이제 좀 다르다. 이게 약간 배음이 더 많아요. 종국이가 더 모기 쪽이다. 맞아. 네, 그래서 모기랑 파리라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리랑 네, 저한테는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니 가수들은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시너지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게 뭐 혼성 그룹이었지만 그때 룰라 나왔을 때 여기는 투투투 해가지고 맨날 라이벌처럼 이렇게 붙었고 그치.
뭐 어때요? IBC도 나왔을 때 막 라이벌 구도처럼 그 막 그때 누구였어요? 누구랑 붙었어요? 저희 서인영 씨, 이효리 아, 맞아요. 서인영 솔로 가수 여자 솔로 가수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빅마는 버블 시스터들 출신이었어요. 두아걸은 누구였지? 우리는 그때 시아랑 비슷하게 저희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시아랑 많이 붙였던 거다. 보컬 그룹으로. 그래, 아니, 초반에는 되게 아카펠라 그룹이었는데 점점 이러다 이걸로 바꿔가더라고. 이게 돈이 되더라. 그게 돈이 되잖아. 아브다 카다브라. 아브라 카다브라. 그리고 네. 초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지? 아, 저희 때 걸그룹 대전이었어가지고. 대전이지. 맞아요, 그때 걸스데이. 맞아, 걸스데이 A.O.A. 맞아, 라이벌. 시스타, 트와이스 이런 같이 활동했었죠. 근데 네. 오빠 라이벌은 누구였죠, 그 당시에? 나는 어? 뭐 그때 독보적이었고. 아, 그러니까 내 김정민 스타일로는. 95년도인가? 6년도인가가 아예 그냥 오빠의 해였어. 골든컵 수상의 영예를 안는 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노래가 또 워낙에 또 남성들이 따라하고 싶었던 노래였고 그때 당시 노래방에서는 남성분들 다 오빠 노래 불렀지. 어. 목소리를 갈아가면서 막 엄청 불렀지. 네, 원래 이 노래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의료계에서 내가 약간 일조를 한 부분인데 의료계요? 의료계요? 이비인후과가 가장 큰 호황이었다고. 아, 목소리 때문에? 아, 목소리 따라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즐거운 상상, 채널 S.